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? 네, 영진약품이에요. 네. 5,400원에 20%요. 5,400원에 20%요? 네네. 참 오르다가 또막 급등 나와가지고 오나 오나 했는데 그러셨을 것 같아요. 그쵸? 네. 네. 근데 뭐좀 다운되긴 했는데요. 시간인 것 같아요. 이제 추세가 일전에 이제 작년 말에 이제 이슈 좀 들어오면서 올라왔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한 번에 올라가는 흐름보다는 추세를 바꾸기 위한 어떤 세력성의 뭐 세력이 있을 것 같아요. 이거는 지금 밑에 바닥권에서 보고 그리고 이 기업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. 뭐 재무적으로 좋지 않아도요. 뭐 2년, 3년 동안 좋지 않았는데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, 결국 또 이슈가 돼서 한 번씩 또 올라올 수 있는, 뭐, 제약 쪽, 약품 쪽 이슈는 또한번돌것 같은데, 특히나 단기적으로 작년 말에 이제 수급을 좀 채워놨다는 거는 떨어져도 올라올 수 있는 끼를 바닥에서, 이 지금 현재 움직인 가격에서 만들어 놓은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일단은 좀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, 비중적인 걸 늘려가는 거는 이게 참좀 기술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, 내려온다고 그냥 사면 안될것 같고요. 조금 돌아 올라갈 때 봐야 될것 같아요. 오히려 지금 떨어지는 걸 냅두고 3,300원 위로 올라올 때뭐 늘리거나 해야 될것 같아서 그거는 늘리는 거는 조금 보류하세요. 왜냐하면 이거는 좀 기술적으로 내가 어떤 그 심리적인 거나 감당이 안 되면은 좀 아플 수 있어요. 그래서 비중 늘리는 것보다는 조금 뺀 탈출하는 전략을 보는데 저기 위쪽으로 가면은 한 4,500원대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거든요. 단가를 줄이더라도 가격을 보면서 조금 줄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단 4,000원대 위로는 넘어갈 것 같아요. 한번 좀 시간을 걸릴 수 있어요. 제가 얘기한다고 바로 안 가요. 다들 제가 무슨 이런 가격 얘기하면 바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. 네, 그래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걸꼭 충분히 고려하시고 4,000원 넘어갈 것 같아요. 이전 고점을 한번 다시 올라오면 넘어갈 것 같으니까 지금은 내가 견뎌야죠. 그죠? 견뎌야 된다. 이렇게 얘기 드리고 좀 홀딩 하시고 4,000원 위로 오면 한번더 저하고 소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시겠죠? 그럼 홀딩 하세요. 4,000원 올라. 네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